네, 지금 현재 RTSHN 인덱스 상황을 보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비트코인 시즌의 기준점이 25인데 지금 24로 주저앉았습니다. 이번에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시장이 해석을 하면서 뭐 암호화폐 시장, 증시 이렇게 위험자산 시장이 한데 신나게 두들겨 맞았는데 그렇게 비트코인이 한방 얻어 터지면서 알트코인들도 신나게 얻어 맞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40언저리에서 지지를 받아 줬던 알트 시즌 인덱스 차트가 24까지 후퇴한 모습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알트 시즌의 진입 시점이 공식적으로 75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지금 조금 살짝 아쉽다 뭐 이런 생각을 갖기에는 뭐 충분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하락세와 비교했을 때 알트 메이저들의 어떤 하락폭이 그렇게 또 나쁘진 않아요. 이더리움도 3%대, BNB 2%대, 솔라나 5%대, XRP 4%대, 도치가 8%대로 빠졌네요. 톤코인이 3.82%, 에이다 3%대. 그리고 나름 알트들도 버티는 지금 힘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암호화폐 시장 내적인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꼬라박은 게 아니고 거시경제 환경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변동성의 일환으로 바라볼 여지도 어느 정도 자리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기대감을 안기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렇게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의 하락세가 일시 하락일 것인가 아니면 추세 전환을 가리키는 것인가? 우리는 당연히 일시 하락으로 바라보고 싶죠. 카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한 매도세가 지지선 앞에서 멈췄다. 알트코인들 큰 타격 받았는데 그래도 이번 하락은 쉐이크아웃으로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쉐이크아웃, 이 경제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동시에 던지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게 시장 내적인 문제, 비트코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자산 시장이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황. 다시 말해서 일시적인 하락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젤레 같은 경우에는 뭐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번 하락 외치의 목표는 8만 5천 달러다. 지금은 천천히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곧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리버리 7만 1천 달러 잘 지지받는 것처럼 보이다가 지금 살짝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지지라인이 68,500달러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잘 지지받고 69,000달러대 위에 자리를 해준다라는 것은 이전 사이클 고점 위에 자리를 해주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어쨌든 추가적인 반등 모멘텀의 힘 여전히 시장 전반적으로 깔려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케빈 스펜슨이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2주 차트 기준으로 SRSI, 스토캐스틱 RSI가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랑 RSI 짬뽕시킨 거죠. 이 매 사이클마다 두 번씩 80 아래로 교차를 했는데 두 번째 교차 하락은 시장의 고점을 의미했다. 이번에 두 번째로 80 아래로 내려갔는데 우려해야 될 상황일까? 아니면 또 다른 상승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걸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통상적으로 이런 상황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지를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SRSI 상대강도 스토캐스틱 지수, 이 특정 자산의 과매수 또는 과매도 상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그런 지표로 인식이 됩니다. 보통 80 이상일 때 과매수, 20 이하일 때 과매도, 80 이하로의 하락은 과매수 상태가 풀리고 이제 매도 압력이 증가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80 이하로 빠졌다라는 것은 매도 압력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통상적으로는 그때가 시장의 고점이었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의 하락이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하락 이후에 반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시장 모멘텀이 약해졌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고점 찍고 매도 붙으면서 가격이 빠지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번에 두 번째로
80 이하로 하락한 것은 비트코인이 다시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경고 신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원래 이게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그런데 지금의 변수는 뭐냐면 80 이상으로 다시금 반등할 경우에 강한 매수세가 붙을 수 있다라는 신호로도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거시적인 요인, 여기에다가 기술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막 복잡하게 지금 얽히고 설키면서, 다시 말해서 거시적으로는 이 거시적인 요인이 지금 거지같이 시장을 흔들고 있는데, 기술적인 요인은 꽤나 예쁘게 우아하게 형성되는 모습들이 잇따라서 지금 포착되고 있죠. 그래서 큰 변동성이 지금 아래 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72,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기대하게 만들었는데, 거시적으로는 거지 같은 상황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거시적인 요인은 흔들흔들한데 기술적인 요인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만들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 재료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 상황. 상황 자체가 되게 흥미롭습니다, 진짜. 지금 6월 7일 현지 시간으로 1억 3,100만 달러 순유입됐는데 19거래일 연속 순유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랙록 1억 6,800만 달러, 아크 21 쉐어스 690만 달러 순유입, GBTC 3,634달러 순유출, 어쨌든 토탈 순유입 19일 19거래일 연속 아주 의미 있는 상황이죠. 다시 말해서 수요 충격은 계속되고 있다.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더 가속도가 붙을 것인가. 그게 지금 관전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라크 데이비스의 이런 말이 되게 적절해 보이죠. 암호화폐 시장의 뜨거운 강세 랠리가 이제 곧 가시화될 것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매일 수억 달러 자금이 지금 순유입되고 있다. 지난 18일 동안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들은 56,150개를 매집을 했는데 이건 4개월치 비트코인 신규 공급량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공급량보다 수요가 더 많고 공급량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왜? 반감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공급 충격과 수요 충격은 이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우아하게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흐름 자체가 앞으로 어떤 추세를 보일지, 이미 19거래일 연속 이런 의미 있는 흐름을 보이면서 진짜 56,700개를 쓸어담고 있다라는 게 되게 재밌죠? 그래서 공급 충격의 상황이 이제 시각화되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비트코인 공급량 지금 6년 최저치, 공급 충격 와 제대로인데?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더 재밌는 데이터, 거래소와 이 채굴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올해 연초 이후에 130억 달러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크립토퀀트 데이터인데 1월 1일에서 6월 7일까지 거래소와 채굴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18만 3,252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0억 달러 규모. 거래소의 어떤 보유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가격 상승 압력으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부분이죠. 그런데 채굴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도 크게 줄어들었고, 채굴자들이 생산하는 것도 반감기 이전보다 절반 정도로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게 속속 보고가 되고 있고, 지금 40%대로 5월 채굴량이 줄어든 채굴자들이 지금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게 이 시장의 어떤 시세 가속화의 잠재적인 재료로서 우리 눈앞에 지금 하나둘 쌓여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크게 규모가 감소를 했는데 90.95%가 암호화폐 거래 보유고 감소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에 ETF로 유입된 돈의 규모를 보면 153억 4천만 달러, 얼추 쌤쌤. 그래서 지금 시장 정서 자체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통해서 시장에 추가적인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의미 있는 상황들이 시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 그래서 SRSI 상황을 보면 아차 싶은 상황이긴 한데,
이게 막연하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 또 다른 상승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어떤 기술 지표 한 가지에 너무 이렇게 심장이 쫄깃쫄깃 타들어가는 그런 마음을 가질 상황은 아니지 않나.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에릭 발추나스의 이런 멘트도 의미가 있죠. 지금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6월 4일 기준으로 3억 7,800만 달러가 순유입됐는데, 피델리티는 장난을 치지 않는다. 제3의 물결이 어느새 헤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다 그냥 쓸어담고 있다라는 거죠. 물결이 아니고 헤일이라는 겁니다. 되게 재밌는 표현이고, 지금 피델리티의 실제 상황만 놓고 봐도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꽤나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총 운용 자산, 그러니까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현물 ETF, FBTC의 총 운용 자산이 12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연간 ETF 자산 순유입액 기준으로 상위 7위 랭킹이 됐고, 피델리티 자체적으로도 가장 큰 ETF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암호화폐 ETF라는 그 타이틀이 필요가 없고, 전체 ETF 시장에서 메이저 플레이어가 된 겁니다. 피델리티도 누구와 함께? 블랙록과 함께. 블랙록이 진짜 장난 없죠. 총 자산이 지금 20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이게 144일 만에 달성한 기록입니다. 대기록, 역사적인 기록. 지금까지는 이걸 JP모건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890일 정도였던 그 기록을 144일로 확 단축시켜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미국 시장에서의 관심도와 반응, 장난 아니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고, 지금 블랙록이 쓸어 모은 비트코인 물량이 3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아주 흥미롭죠? 특히나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주에 우리가 따로 영상으로도 짚어봤지만, 이 시타델과 함께 텍사스 증권거래소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 거래소, 얘들을 향해서 새로운 경쟁 구도, 도전장을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기존 거래소들에서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규제 준수 비용을 낮춰서 기업들을 유인할 것이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짚어봤듯이 이거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거래, ETF 거래 활성화, 그러니까 암호화폐 ETF 거래 활성화, 이런 측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대감을 더 갖게 만드는데, 그 주체가 블랙록, 시타델, 그리고 막 피델리티. 예, 장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흥미로운데, 특히나 래리 핑크가 이런 멘트를 한게 오늘 좀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작년 12월에 뉴욕타임스 딜북 행사에서 금융의 미래는 토큰화다. 예, 블랙록의 CEO가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시장의 다음 세대, 증권의 다음 세대는 증권의 토큰화가 될 것이다.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 투명성, 유동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올인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블랙록의 전략, 이 3대 전략은 우리가 따로 다 짚어봤지만, 이 토큰화 이슈가 가장 흥미롭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덩어리 중에 하나고, 지금 블랙록과 어떤 토큰화 이슈에 직접적인 연관 종목으로 지목이 된게 온도입니다. 온도 파이낸스. 온도가 블랙록의 첫 번째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화 펀드, 비들의 초기 7개 기관 투자자 가운데 한 명이 온도 파이낸스였죠. 그래서 온도가 직접 유관 종목, 블랙록 유관 종목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데, 차트도 되게 예뻐요. 돌파하고 지지받고 저항 확인하고 리테스트하고 돌파하고 저항 리테스트하고 돌파 테스트 지속하다가 뚫어내고 지지 테스트하고 이제 어떻게 될까? 라는 기대감을 지금 데일리 차트를 통해서 안겨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건 알수 없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블랙록이 이렇게 토큰화에다가 방점을 찍고 있고, 토큰화와 관련해서, 아니, 거래소까지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온도 가지고 막, 이 차트 되게 예쁘고, 블랙록 연관 종목인데 지금이라도 들어가 볼까? 이런 접근은 건강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차트도 되게 예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만, 블랙록과 관련된 토큰화 연관 종목으로의 온도, 요런 관점으로는 한번 리서치를 해보실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때부터 제가 같이 언급드리면서 저도 매수를
진행을 했었는데, 아마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이때 뭐 수익화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다라면 수익률이 꽤 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가다가도 결국에는 나아갈 거예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토큰 이슈 때문에. 그래서 단타용으로는 저는 잘 모르겠고 당연히 권유드리지 않고, 공부를 좀 하시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블랙록과 토큰화 이슈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온도 파이낸스에 대해서 리서치를 해보시는 거 저는 괜찮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실 때는 언제나 좀 눌렸을 때잘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그거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다. 이런 점들 항상 염두에 두셔야지 이 시장에 오랫동안 남으셔서 승리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어질어질하지만 사실 이렇게 뭐 토크나 이슈 비롯해서 이번 사이클 전반을 바라봤을 때는 긍정적인 기대 포인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미 이전 사이클의 고점 위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젤레의 기준으로는 매수 구간이 있고 홀딩 구간이 있고 매도 구간이 있는데, 이제 매도 구간으로 진입을 한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매도 구간으로 들어왔을 때이 사람은 약간 2%인가 매도를 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18개월 동안 이 계획을 나는 종교적으로 고수했다. 대부분의 코인을 너무 일찍 매도하게 될것 같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매도를 시작하면 좀 이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최소한 그래도 이번 사이클 고점을 10만 달러대 초반으로는 보수적으로 바라봐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너무 일찍 매도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늦게 팔아서 수익을 전혀 얻지 못하는 것보다는 일찍 팔아서 조금이라도 수익화를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한다. 저는 딱제 생각이에요, 이게. 그래서 전문 트레이더들도 이런 생각으로 접근한다라는 거. 이런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 어디가 고점인지는 지나고 나서 아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알수 없어요, 개미들은. 그래서 어우 막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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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갈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요것도 비슷한 것도 겪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슬슬 어떤 전략적인 계획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픽스를 하시는 것도 고를 만한 타이밍이 된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